그래서 이 원래 구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현대식으로 타고 나왔습니다. 야, 근데 오늘 무슨 날이 돼요? 야, 사람이 최고 많이 온 것 같네. 야, 혹시 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? 내 시발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하긴 뭐 이 동네에서 나올 턱이 있나요? 맨 신고나 할 줄 알지. 나는 타지에서 왔다 하시는 분. 봐봐, 이게 말이 돼요 이게? 아니 동네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. 하여튼 저희들이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. 지긋지긋하네요. 날씨가 더워가지고.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날씨가 더워가지고. 하여튼 뭐 저희들이 여기 끝나면은 이제 한 4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수원에서 합니다. 수원에서 하니까 혹시 집구석에서 할 일 없는 분들은 또 오시면 돼요. 집에 누가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. 에? 그건 알아서 찾아와. 안 가르쳐줘. 그리고 형은 좀 나한테 좀 연락 좀 하지 마. 아니 아까도 밥 먹는데 카톡이 딱 왔는데 연락을 받았더니만 아이고 제가 잠 못 보냈네. 가을이한테 보낸다는 게. 에? 아이고 나오자마자 이런 거를 주셔요. 인천에서 왔어요. 아 인천에서? 아 전화가 왔고. 네, 하여튼 고마워요 사모님. 네. 그지 희한하네. 뭘 하지도 않아. 내 거 패스포드 좀 주워. 남들 보면은 저거 갖다가 이제 뭐 깡통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패스포드. 어우 큰일이다. 왜냐면 잠을 잘못 잡았나 봐요. 담이 걸려가지고 이거 움직이질 못하네. 자,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흘러간 노래부터 한번 착 떨어지고 바로 이제 또 박수가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과 이제 요즘에 또 유행하는 노래 그것도 한번 불러드리고 내가 쫙 해드릴게요. 네. 네네. 역시 이 동네 안 사시는 분들은 대답도 잘해.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어제도 한 30명 정도 있었네 밤에. 근데 뭘 물어봤더니만 댓글을 안 하고 쳐다보는 거 무슨 동으로 뭔 소리 쳐다보지. 그냥 눈구멍 막 겁박 하더라고. 사람 어저께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. 한 30명이라도 있었으면 와 그런 거 좋을 텐데 대꾸도 아니야. 희한하게 하여튼가 시부라면 경찰만 마찬가지고. 자, 청춘 고백하고 뱃놀이 한번 가봅시다. 음악! 이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각스리를 좀 그럭저럭 좀 많이 보신 분들인데 이게 큐라는 거를 모르는가 봐요? 큐! 어, 시발 답답해 죽겠네 진짜. 가만 있어봐. 이쪽, 그래도 이쪽이 좀 집구석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아. 자, 이쪽만 음악! 그렇지. 야, 요거 안 처먹으려고 열심히 한다. 자, 저 이쪽 있는 분들, 음악! 그렇지. 이렇게 같이 해줘요. 같이 해줘야지 이게 지금 기분이 좋고 그래.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호응만 잘해주고 박수만 많이 치면 우리 그지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. 물건 파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. 자, 한번 가봅시다. 음악!
사람이 살면은 몇 번 여사